미쳤어요. 은밀하게 생생정보마당을 찾은 한 제보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장님을 제보하러 온 직원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을 제보하러 오셨어요? 사장님이 건강식에 비치셔서 내부자세요? 하루 종일 요리하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냄새가 그래서 문제죠. 저희 사장님 좀 알려주세요. 그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성남의 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어딘가 분주해 보이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요고 요고. 아니 여기가 음식점도 아닌데 대체 이 이른 아침부터 뭘 만드느라 이렇게 분주한 걸까요? 저기 셰프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빠 보이시는데 죄송합니다. 아 예. 건강식에 미친 박은하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요리사세요? 저 요리사는 아니고 저는 식품 개발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첨가물이나 다른 여타 것들을 넣지 않고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건지 볼 수 있나요? 아, 네, 그럼요. 바로 이것이 건강식에 미친 사장님의 연구 재료인데요.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고운 가루들이네요. 여러분 생식 같기도 하고요. 카르네라고 하실 텐데 이건 이제 분말 녹즙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말 녹즙. 바로 녹즙이 되죠. 그다음에 옆에는 선식이죠, 선식. 아, 얘도 선식 알아요. 간단하게 흔들면 한 잔 꿀꺽 마시면서 타드시죠. 출근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건 쌀을 포함해서 야채랑 버섯이 다 들어있는. 우와. 그냥 물만 넣고 끓이면 야채죽이 돼요. 아 그래요? 한마디로 건강 가루인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 조리 도구들은 왜 꺼내놓은 걸까요? 건강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아 맛없겠구나. 근데 건강하지만 맛있게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소개해드렸던 그 가루로 베이킹을 할 거예요. 머핀 만들 거예요. 머핀 좋아하시죠? 좋아요. 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머핀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을 챙기는데 어? 어? 잠깐만요. 그건 촬영용 삼각대 아닌가요? 제 방송을 음식 하시려고. 음식 만드는데 휴대폰까지? 아, 챌린지 찍으시나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이브 방송 쇼핑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 꿀팁도 알려드리는 거고요. 소비자와 그 현장에서의 피드백이 되게 좋아요.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한다는 박은하 대표.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한 그만의 아이디어라는 우와, 라이브 커머스까지. 안녕하세요. 머핀을 오늘 한번 만들어보려고. 톤이 아침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준비가 되게 계셨어요. 그 올게바라 현미라는 특수한 쌀가루로 만들어요. 그거는 쌀이 가진 영양소는 극대화하는데 현미는 사실 아기가 먹기에는 불편해요. 소화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쵸. 소화흡수도 잘.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간식과 아기를 위한 이유식, 야. 바쁜 현대인을 위한 선식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만인을 위한 건강식 제조에 푹 빠졌다는 박은하 대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암투병을 좀 하면서 건강한 걸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러셨구나. 많이 했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병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아 그렇다면 회사를 설립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판매해보자. 수술하고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 목발 짚으면서 회사를 차렸어요. 사실 그 어떤 분들보다 진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5년 전 갑작스레 찾아온 암. 아팠던 시절을 계기로 건강식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5년 차가 된 지금 유기농, 무첨가 등 진짜 건강을 위한 건강식 연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끝났나요? 수고하세요. 나 간다. 네. 퇴근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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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밝던데 날이. 아니, 퇴근은 이 시간에 왜 퇴근을 해요? 일해야지. 일하러 그렇죠? 가신다고요? 물류창고요. 물류창고 가야 돼요. 창고로 가신다고요? 퇴근도 마다하고 한 걸음에 달려온 용인의 한 물류창고입니다. 이 대표! 잘 지냈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더운데 여름에 네. 수고가 많으세요. 두 대표님이에요. 이 상자가 모두 소비자들에게 배송될 예정이라는데요. 방부제도 없다 보니 변질 유무를 직접 검수하는 게 일상이랍니다. 제대로 들어왔는지부터 봐요. 그래서 어디 찌그러진 데 없는지. 그리고 반드시 우리 대표님이 외관상 문제가 있다 그럼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든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되도록이면 와요.
어허, 포장까지 잘 되어 있건만 직접 뜯어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직성이 풀린다는데요. 아, 궁금하시네요. 못 말리는 깐깐 아닙니까? 표정이 좀 좀 질린다 약간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깐깐하고 그다음에 좀 자기 제품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애정이 너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걸 먹었을 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제조하실 때도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산부터 출고까지 모두 확인! 올 때마다 매 눈으로 살펴본다는데요. 덕분에 소비자는 더욱 안심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음식이니까, 식품이니까. 깨끗해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내 요구를 들어줄 만큼 관리해주는 곳이냐. 그래서 제조원이나 또 물류창고 대표님들이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의미로 뭐 잘 갚지 않으실 수도 있겠어요. 아무렇게나 보관되어 있다면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양심으로 가져온 건강식. 다음 목적지는 또 어딘가요? 아, 대표님. 네. 지금 또 평택까지 왔어요, 또. 네. 동해반점, 서해반점 가져온. 동일동이시네요. 제품 생산하는 곳인데 한번 또 체크할 겸 해서 왔거든요. 최근에는 나라에서 판로 지원을 받아 더욱 바빠졌다는데요. 그럼에도 지키는 게 있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산이 되고 난 다음에는 무작위로 이렇게 중량 체크를 하거든요. 여기서 중량도 재어져서 다시는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한번 보고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건 방송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제 20g이 맞나 보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일일이 크로스 체크까지. 그럼 안 되죠. 제조 과정부터 출고와 판매까지 먹거리인 만큼 꼼꼼한 확인은 필수겠지요? 이렇다 보니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는 박은하 대표의 하루. 퇴근이 훌쩍 지난 시간이지만 오늘도 역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은 걸까요? 기존에 있는 제품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신제품을 양산할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배합비라는 게 있어요. 나만 마시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합비를 여러 개로 맞춰봐요. 요거는 몇 프로, 요건 몇 프로 배합비를 한 다음에 제가 다 만들어놔요. 이렇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직원들이 오며가며 한 번씩 타먹어봐요. 그래서 어떤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가장 근사치에 오는 걸로 해서 좀 일반 소비자 테스트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 참 이런 대표님 계시면 피곤하긴 해도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주 다리가 튼튼하답니다. 제대로 먹는다면 자기 건강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